안녕. 그 앙꼬바 아이스크림 알지? 그게 새로운 맛이 출시됐다. 짠! 앙꼬바 녹차 맛. 이거 먹어볼게. GS25, 이거에서 1200원 주고 샀어. 비싸, 1200원이야. 근데 GS25 전용 제품은 아니어갖고, 다른 편의점에도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 녹차 맛이다 보니까는 색깔이 이렇게 녹색이야, 녹색. 앙꼬바 알잖아, 앙꼬바. 앙꼬바 흑임자 맛도 나왔잖아. 근데 앙꼬바 녹차 맛도 나왔어. 먹을게. 안에 팥이 들어있어. 그냥 앙꼬바 녹차 맛이잖아. 겉에 아이스크림이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고 안에 이렇게 팥이 들어있어. 안에 앙꼬가 들어있어. 앙꼬바. 맛있네, 맛있어. 아니, 앙꼬바 오리지널 앙꼬바가 있고 앙꼬바 흑임자 맛도 어느 순간 출시됐거든. 근데 최근에 앙꼬바 녹차 맛이 출시됐어. 녹차 앙꼬바 맛있어. GS25 1200원 좀 비싸. 근데 GS25 전용 제품은 아니었고 다른 편의점에도 아마 팔 거야 아마. 녹차 맛 아이스크림에서 녹차 맛이 나고 안에 팥이 들어있어. 안에 팥이 들어있는데 안에 팥이 들어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 먹으면 팥이 안 들어있어. 팥이 아이스크림 깊숙이까지 들어있진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있고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 팥이 안 들어있어. 팥이 깊숙이 들어있진 않아. 그냥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야.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야. 녹차 맛 아이스크림. 녹차 맛 아이스크림. 특별히 맛있거나 진한 녹차 맛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야. 특별히 녹차 맛이 진한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야. 앙꼬바 녹차 맛 앙꼬바. GS25에서 1200원. GS25 전용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딴 편의점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어. 맛있어. 그럭저럭 맛있어. 그럭저럭 맛있어.